안녕하세요. 굿모닝 아내입니다. 걸그룹 트와이스가 새 앨범 위드 유스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. 데뷔 9년 만입니다. 트와이스의 위드 유스는 9만 5천 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.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올해 첫 번째 비영어 앨범이라는데요. 트와이스가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K-POP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과 슈퍼엠 등에 이어 여덟 번째고요. K-POP 걸그룹으론 블랙핑크와 뉴진스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. 트와이스는 2021년 첫 영어 싱글 The Fields를 발매하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.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등 미국 대규모 공연장에서 월드 투어를 열기도 했습니다.